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 본문 중심으로 믿음과 기적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에는 이상열 목사님입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까지 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하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중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떼로 혹 백씩 혹 오십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본문을 중심해서 믿음과 기적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우리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솔직하게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된다. 그저 우리가 말로만 막연하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고백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의 생각이나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과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인간됨을 고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한계, 부족함,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솔직히 인정하는 그런 삶으로부터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솔직히 그리고 진지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매사에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매사에 겸손한 사람은 솔직하고 진지하게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인정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옛말에 먹은 대로 토한다는, 먹은 대로 내어놓는다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 즉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우리 지혜와 우리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등등 모든 것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지혜, 경험 이런 것들을 잘 조화시켜 가면서 신앙인답게 기도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생명을 내놓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본 대로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현실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오병이어를 무시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작은 것을 무시합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 작은 것을 그렇게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현실에 산다고 해서 지나치게 현실적인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해서 지나치게 현실을 무시하는 태도도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정리를 해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몇 가지 원인을 우리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원인이 본문에 나와 있죠. 있는 것을 그대로 내어놓았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리를 보니 두루 종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라고 요청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38절에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뭐 별거 아닙니다. 그런 말이죠. 별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몇 명인데 뭐 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 정도가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여기 들어있죠. 그러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손에 있었던 그것들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병, 오병 이어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 작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졌고 못 가졌고도 문제가 아니고, 배웠고 못 배웠고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많고 적음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고 있는 데서도 없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전능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많고 적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이 얼마나 진솔한가, 솔직한가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신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거기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극구 사형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자,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지팡이가 뭐 그렇게 대수롭겠습니까? 마른 지팡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뒤 성경을 쭉 읽어 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 손에 들려져 있었던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를 베푸셨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른 막대기 정도도 안 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제게 있는 것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예, 제 든 것은 마른 막대기입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가 가진 그대로를, 우리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질, 우리 재능, 우리 지혜, 우리 경험, 많으면 많은 대로, 적음은 적은 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솔직하고 겸손한 고백과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선지자의 그 학생, 지금으로 말하면 뭐 신학생 정도가 되겠죠. 선지자 학생의 그 아내가, 그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었던 빚을 갚을 수가 없게 되자 그 채 빚장이가 와서 두 아이를 종으로 삼겠다고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이제 그 자기 가정의 사정을 이제 하소연하죠. 그때 엘리사가 묻습니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집에 있는 것은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저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참 우리 그 상식으로 말하자면 참 얼마나 이거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집에 정말 가난하고 글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해서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그런 정말 구차한 그런 가난한 삶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우리 집에 있는 것이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저는 가난합니다. 정말 구차합니다. 이렇게 우리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우리 자존심이 허락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 사람도 왜 자기에게 그런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지금 빚장이가 빚 때문에 자기 두 아이를 종으로 잡아가려고 하고 자기 집에 있는 거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그런 참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솔직히 자기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죠.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할 때 이 솔직한 과부의 기름 한 병을 통해서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이 차고 넘쳐 빚을 갚고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던 기적이 열왕기상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그저 우리가 깨어졌으면 깨어진 대로 상했으면 상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우리 하나님 옆에 있는 그대로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병이 엄청난 역사는 제자들이 있는 그대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주님께 드렸을 때 일어났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 여기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오병의 역사는 제자들이 순종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첫걸입니다. 순종을 통하지 않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참 우리가 귀가 아프게 듣고 입이 아프게 했던 말이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의 형편은 상식과 경험으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상식, 지혜, 경험을 일단 접어두고 예수님이 명령에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37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38절 떡이 몇 개 있는지 알아보라. 39절 사람들을 잔디에 앉게 하셨고 41절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고 43절 남은 것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순종은 기적보다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움을 봅니다. 여러분 기적을 베푸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엘리사가 기름 한 병을 가지고 그 과부의 집이 빚을 갚아준 기적 이런 기적들을 우리가 일으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죠. 자,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기적을 베푸는 쪽에 관심이 많습니까? 순종을 하는 쪽에 관심이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솔직히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이 기적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키는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솔직히 우리가 어느 쪽에 더 관심을 갖습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쪽에 더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순종은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도 이런 기본적인 것이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육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처음부터 와서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이 ABC, 신앙이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다시 놓자는 겁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내가 모태 신앙생, 모태고 뭐고 내가 목사고 뭐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우리 그거 따지지 말고 신앙의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놓자는 거야.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뜯어 고치자는 겁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그 위에 세워지는 집도 잘못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 순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순종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원인, 배경은 질서의 과정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 모여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적어도 남자만 5천명이라고 했는데 그 5천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서로 먹겠다고 아우성 치며 덤벼들었다면
그 장소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100명씩 그리고 50명씩 때를 지어 잔디 위에 앉게 하신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그 오병이어리를 들고 축사하신 그 만후에 이 제자들에게 나눠주도록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많은 말이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데는 그 네 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는 성령은 인격적으로 역사합니다. 성령은 반드시 인격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비인격적인 말이 오고 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보아도 괜찮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인격적으로 역사하고 두 번째 성령은 반드시 질서적으로 역사합니다. 질서를 따라서 성령은 역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 네 가지 기준을 놓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네 가지 원칙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창조사역이 역사가 나오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분명히 질서를 가지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하 만물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한 사람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되었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귀합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인간을 창조한다고 해서 사람부터 먼저 만드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부터 먼저 중요하다고 해서 사람부터 먼저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고 빛이 있어라 하늘과 땅을 가르시고요. 바다와 육지를 가르시고요. 물고기, 나무 다 만들어놓은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창조의 면류관인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그 질서를 우리들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삶의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것이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해서 이 질서와 순서와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중요한 거 귀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위한 질서와 순서와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중요하다고 해서 이루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이것저것에서 비행기 떨어지고 다리가 끊어지고 집이 무너지고 이런 사고가 왜 납니까? 다 질서와 순서와 과정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잘 살아보세요. 얼마나 그 당시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목표였습니까? 배고프지 않고 잘 살아보세요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국가적인 목표였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질서와 순서와 과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 배는 부르게 먹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거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죠. 질서와 순서와 과정을 우리가 꼭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늘 오병이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고 또 제자들이 자기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문제고 아무리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해결의 빛이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한 가지 우리 생각합니다. 문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그 문제 속에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아마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게 나갔는데 가게 키를 안 가져왔다든가 자동차를 타려고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집안에서 키를 안 가져 나왔다든가 그죠?
또는 뭐 자동차에다 키를 넣고 문을 잠갔다든가 하는 그런 경험들 우리가 다 한두 번 이상씩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죠. 우리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혹시 안 계신다면,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우리 충성과 봉사 속에 혹시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가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속에 혹시 우리 주님이 안 계신다면, 여러분 그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우리 삶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육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그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열심히 뛰어서 결승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왔어요. 바톤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바톤을 가지지 않고는 아무리 먼저 들어와도 그것은 1등으로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믿음 안에 있는 것 확증하는,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내가 하는 모든 범사 속에 과연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 날마다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오면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모든 절기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루 길을 간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당연히 그 일행 중에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갑니다. 근데 하루 길을 갔다가 아들 예수가 그 속에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부랴부랴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간 3일 후에 예수를 찾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뭐 하고 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계시겠지 하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렇게 막연하게 있으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삶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 우리 말, 우리 행동, 우리 봉사, 우리 충성,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사업,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분명히 계셔야 합니다. 분명히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이 혼자 가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없이 혼자 가도 안 되고요. 예수님보다 앞서가도 안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참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죠. 기도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지. 여러분, 그러나 그건 초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말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그 단계를 지나 성숙한 신앙이 되면은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을 귀를 기울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신앙과 성숙한 신앙의 차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은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것이 안 되는 기도는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그분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분도 역시 나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각자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쌓느냐, 얻느냐, 소유하느냐 하는 그것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이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병이어 오늘 본문의 기적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분이었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오병이어를 가지고 거기에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엇이 부족해서 그 예수님이 그 남은 조각을 다 거두라고 하셨겠을까요? 마음만 먹으면 그 이상의 많은 음식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엇 때문에, 무엇이 부족해서 그 남은 조각을 다 거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찾아야 합니다. 절약의 교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웃이 볼 때,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충분히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 돈을 벌었는데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느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 또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환경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 노력과 수고로 재물을 얻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이런 검소한 삶을 위해서 네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거기에는 우리 생명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관리자이지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졌다고 해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한다고 하는 청지기 의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재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검소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네 가지 교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의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진 것,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진솔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우리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작은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첫걸음입니다. 순종은 기적보다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베푸는 그 역사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작은 것 한마디 한마디에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질서의 과정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화평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고 제자들이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봉사에, 우리 충성에, 우리 교제에, 우리 사랑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업에 주님이 계신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절약의 교훈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이웃이 볼 때,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볼 때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써주심에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